사랑으로 채우고 양심으로 퍼가는 쌀 뒤주와 푸드뱅크가 연말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는데요. 이름 없이 베푸는 온정의 손길이 추운 겨울을 녹이고 있습니다. 이상환 기자입니다. 동사무소 입구에 설치된 대형 냉장고에 각종 과일과 양념, 밀가루가 넘쳐납니다. 라면과 쌀도 차곡차곡 쌓여갑니다. 누구든지 이웃을 위해 채워 넣을 수 있고 어려운 이들은 눈치 보지 않고 가져갈 수 있는 푸드뱅크 냉장고입니다. 라면하고 쌀 이제 없으니까 그게 제일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. 편코 마음이 따뜻하고 좋죠. 냉장고 문을 연 지 보름도 지나지 않아 지역 주민 50여 명이 이름도 없이 음식을 놓고 갔습니다. 어려움은 나누고 행복을 더하기에 만들어진 냉장고입니다. 필요한 물품을 필요한 양만큼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. 광양의 한 동사무소에 설치된 쌀 뒤주에서도 따뜻한 인심이 묻어납니다. 2015년부터 온정의 손길이 이어져 해마다 3,000kg이 넘는 쌀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. 그 독재가들이 이제 매월 이제 기부도 하지만은 연말에 대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어려운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.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의 손길이 연말을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. KBC 이상환입니다.